앞에 계신 분들이 네, 어수선합니다 지금.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인천에서 온 김영찬입니다. 인천에서 오셨군요. 네. 목소리 좋아요. 정말. 네. 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면은 비슷한 업종일 수도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식당입니까? 예, 차이니스 레스토랑. 아, 그 유명한 연예인들만, 네네, 네, 연예인들만 오는 레스토랑. 예. 레스토랑 이름 밝혀도 되지 않을까요? 예, 치홍이라고. 치홍. 유명합니다. 오, 유명해요. 네네네. 네. 그 어디 있는 거죠? 구월동이에요. 구월동. 본 것 같아요. 네, 구월동 좋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치용 레스토랑. 네, 유명하신 데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구월동. 언제 생긴 거예요?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제가 20년 전에 내려왔는데, 그때 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웃어요? 왜? 아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인천에서 내려온 지가, 저도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에 내려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아, 유명해요. 네, 유명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네네, 유명합니다. 네. 유명하신 그 사장님 오셨어요. 야,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인천에 가시면 꼭 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또 뵙고, 서로 안면 트니까 뭐, 뭔가 서비스라도 있겠지 뭐. 네. 네. 단무지 저줘요? 아니, 무슨 뭐, 저기. 짜장면만 시켜서 먹는 줄 아나 봐. 아. 저희는 코스집입니다. 네, 코스집이에요. 코스집. 네. 네, 배 터져 죽습니다. 네. 네. 젓가락 하나 더 줘. 젓가락 하나 더 줘. 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자. 자, 그런데 노래 실력은 또 얼마큼 되는지 궁금해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평상시에 노래 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어렸을 때 이오스라는 이오스? 예. 네. 제가 매니저였어요. 매니저였어요? 네. 이오스 알죠? 노래 좋아하지. 일찍 좋아하세요. 아유, 우리 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니까. 이오스의 그룹의 매니저까지. 이야. 그쪽에 뭔가 했습니다. 네. 예. 네. 이거 지금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불러야. 예, 알겠습니다. 중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크거든요. 야, 그러시구나. 또 개별적으로 또 친분이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노래 준비된 노래는 뭡니까?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아니, 이오스 노래를 하시지 왜 변진섭 노래를. 아니, 매니저 했다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매니저를 아, 높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자, 그러면 에로스요? 에로스. 자,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벌칙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래 못하면 네, 술을 한 병씩 다 돌려야 됩니다. 네, 아주 냉정합니다. 네, 네,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네.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은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저어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저 둥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멋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감사합니다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실시간 네티즌분들이 채점을 해요. 네, 전 세계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네, 채점을 하는데 자 과연 몇 점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네?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자 그쪽에 글을 보시면 자,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혹시 같은 편은 아니겠죠? 수정꽃 사슴님 네, 95점 막 주시는데 너무 많은 점수를 주셨네. 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음정과 박자를 잘 알고 노래를 잘 소화하시네요. 야, 오~ 자기만의 그 경험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감정이입을 정말 잘하십니다. 네. 통과드립니다. 87점부터 쭉 올라와요. 네. 야~ 오,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네, 좀 걱정됐었어요. 막 매니저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되게 못하거든요. 매니저하고 가수하고 다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통과해서 다행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언니 좀 그 모시고 가세요. 아주 그냥. 예, 예.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바로 앞에서 그냥. 네. 우리 언니 모시고 가셔야죠. 네. 네네.